안녕하십니까. 네, 오랜만에 저 혼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.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서 갓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절대 우리처럼 하면 안 된다, 우리 채널의 잘못된 부분들, 피해야 되는 방식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2018년 6월 14일에 배낭의 민족 스리랑카 편을 업로드 시작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. 지금 1년이 더 된 시점에 구독자는 4,000명, 영상 조회수는 대충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. 조회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튜브에 워낙 재밌는 동영상, 뭐 유익한 동영상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채널은 이제 도태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. 그러다 한 달 전에 올린 제 베트남 브이로그 영상이 결국 제대로 터졌고,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유튜브를 한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고, 그래서 취미용이 아닌 실제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시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,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덜 실패할 수 있는지, 약 1년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주관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유튜브로 성공하는 비결 같은 것만 검색해봐도 수없이 팁들이 많이 나오죠. 잡다한 거 다 하지 말고 자기만의 핵심 컨텐츠를 정해라, 트렌드를 빨리 읽어라, 차별화를 둬라. 굉장히 당연하면서 뻔한 얘기죠.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팁입니다. 자, 첫 번째,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제작하지 마라.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저희가 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. 까놓고 말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본인이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쁘다, 그럼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. 본인 위주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. 이 영상 안 보고 빠르게 나가시면 됩니다. 잘생긴 사람이 자기 공부하는 것만 하루 종일 찍고, 뭐 젊고 이쁜 여자가 자기 알바하는 모습만 하루 종일 찍어도 돈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? 자, 근데 저처럼 외모가 후달린다, 그럼 절대 영상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.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,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를 한다, 아침에 일어나서 레코딩 딱 켜놓고 바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아 하면서 막 잠에서 깨어난 모습, 그리고 출근길 회사 와서 컴퓨터 앞에서 업무 보는 모습,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만들어 먹는 모습, 얼굴도 고만고만, 말빨도 고만고만, 뭐 별 특징 없이 무난무난하다, 그럼 사람들이 보겠습니까? 아무도 안 봅니다.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최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뭐 비주얼적으로 되게 독특하다든지, 소속된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라든지,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한, 생소한 업무를 한다든지,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잘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든지, 이 중에 하나만 걸린다면 그 부분을 그냥 디테일하게 계속 파고들면 됩니다. 단순히 본인이 영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큰 매력을 못 느낀다 싶으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확실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된다는 거죠. 저희 채널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저와 형국이 혹은 간간이 나오는 저희 친구들 얘기입니다. 예전부터 우리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저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클릭해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심플하게 못생겼으면 출연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. 요즘 혼자 의자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분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. 이건 본인 위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뱉는 말,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주는 정치나 뭐 이슈거리,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영상의 무기인 거죠. 또 예를 들어서 여행 콘텐츠, 이거는 뭐 이제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.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아, 첫 해외여행인데 너무 설렌다,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아, 덥고 너무 힘들다, 숙소에서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오늘 여행은 어쨌고 저쨌고 뭐 이래서 저래서 너무 좋았다, 수많은 여행 동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에 매우 일반적인 멘트들,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습니까? 안 궁금해합니다. 전혀 안 궁금해합니다. 당신이 여행하면서 뭘 보고 느꼈든 전혀 안 궁금해합니다. 이런 건 유명한 셀럽이나 팬층 두꺼운 유튜버들에게만 먹히는 장면들이죠. 영상에서 그런 걸 다룰 바에는 한국인들이 신기해할 만한 뭐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, 혹은 그 나라에 잘생기고 예쁜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든지,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해프닝이 일어난다든지, 이미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유튜버분들 굉장히 많죠.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.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란 말을 바꿔 말하면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, 그게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되겠죠. 굉장히 말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. 조회수 75만 나온 제 베트남 브이로그 2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? 제 얼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지만 누가 주인공입니까? 리나가 주인공입니다. 굉장히 씁쓸하지만 현실이죠. 근데 이제 리나도 없고, 아, 리나 수원에 안 있습니다.
러시아에 있어요. 아무튼 저희도 이번에 베트남 영상을 계기로 뭔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영상도 제작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. 저희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요.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면 컨텐츠보다 컨텐츠에 나오는 본인을 더 좋아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. 그 위치가 되기 전까지는 영상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으로 활동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는 저희처럼 영상 촬영과 편집에 너무 힘쓰지 마라. 그럴 시간에 어떤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지 기획하는 데 더 힘을 쏟으십시오. 뭐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.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종종 물어봅니다.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되냐? 네가 쓰는 카메라 얼마냐?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핸드폰 기종 물어보고 가지고 계시는 게 최신 핸드폰이다 싶으면 그냥 그거 쓰라고 합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몇 개월 안에 그만두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. 굳이 처음부터 뭐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도 난 한국인이다, 장비빨을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 뭐 장비 추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크롭바디에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, 액정이 이렇게 뒤집혀서 열리는, 본인이 본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. 그리고 핸드폰이든 뭐 카메라든 외부 마이크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네, 액세서리로 달아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취약하니까요. 자, 그리고 편집법이 굉장히 중요한데, 유튜브에서는 보통 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 길이를 추천하고 있죠. 그렇게 해야 광고도 좀 많이 들어가고 시청시간이 또 많으면은 그만큼 또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니까요. 근데 저는 갓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, 뭐 초보 유튜버 분들한테는 굳이 뭐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. 생각보다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지칠 확률도 굉장히 많고, 또 영상의 포인트 뭐 이렇게 핵심이 되는 구간 좌우 앞뒤에 이제 불필요한 영상을 붙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영상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볍게 영상은 5분 내외, 대신 영상은 딱 알차게,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버로서 좀 많이 유명해진다면 조금씩 살을 붙여도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겠죠.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신 채널은 왜 그러냐, 당신들은 재미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길게 만드냐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그 부분은 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서야 저희도 깨우쳤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?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 TV에 나오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리얼리티가 떨어지고 가짜같이 보여서 그래서 태국 여행기를 만들었던 건데, 일단 제가 방송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뭐 돈을 벌기보다는 컨텐츠를 판매할 목적이 더 컸어요.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조금은 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돈 잘 버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. 그리고 편집할 때 길이도 길이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편집 안 해도 됩니다. 요즘 전체적으로 유튜버들의 영상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갓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의 경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기타 짜잘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개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컨텐츠 제목은 무조건 어그로 끌게. 예전에 저희가 하듯이 한다면 바보입니다, 바보. 두 남자의 태국 여행기 굿라이프 1편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. 일기 아닙니다 이거. 썸네일도 가장 재밌는 장면 캡처하고 제목 또한 어그로 끌어야 됩니다. 인기 있는 유튜버 분들 참고하세요. 자, 두 번째, 채널명과 아이디만 봐도 뭐하는 채널인지 알 수 있게 해라 입니다. 포더 굿라이프 무슨 채널인지 알겠습니까? 뭡니까 이거? 사람 자식입니까? 무조건 아이디에 뭐 동혁이가 알려주는 정치, 헬스코치 김동혁, 동혁이의 낚시TV 등등 그냥 아이디만 봐도 무슨 채널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. 저희도 얼른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. 아무튼 세 번째, 자신이 아이디어가 없고 창의성이 없다면 그냥 남들 하는 거 최대한 빨리라도 따라 하십시오. 최근에 뭐 닭껍질 튀김이나 뭐 쿄호젤리 먹방 뭐 이런 거 있죠. 남들이 몰리기 전에 빨리 선빵을 치면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간단합니다. 존버해라. 1000명 구독자 만들어서 뭐 수익 창출 모드가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. 그거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존버라는 게 뭐 가만히 버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상을 힘들어도 계속 꾸준히, 당장 돈을 바라보지 말고 자주 못 올리실 것 같으면 뭐 채널 아트에 업로드할 시간 같은 걸 적어주고 거기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면은 최대한 빨리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까지가 제가 전달 드릴 팁입니다.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주둥이가 좀 많이 아프네요. 아무튼 보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딱 한 분이라도 있다면
저희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. 많이 이끌어주고 합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